네, 오늘 위버스 매거진을 찍으러 왔는데요. 제가 오늘 첫 순서로 첫 타자로 이렇게 찍었는데 매거진이라고 해서 좀 뭐랄까 좀 세게 할 줄 몰랐거든요. 근데 오늘 좀 생각보다 컨셉이 좀 세가지고 좀 그래서 찍으면서 좀 아직 낯설긴 한데 그래도 작가님께서 잘 나왔다고 해주셔가지고 칭찬 들으면서 찍었어요. 네, 제가 이제 6월 초이스 앨범을 위해서 레드 투 러브를 위해서 좀 특별하게 염색을 또 해봤죠. 처음 해보는 색이에요. 이번 앨범은 근데 뭐나 더 잘 나와서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지금의 제 취향은 원사이드 버전. 제 나이답게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깔끔하게 뭔가 제가 보이더라고요. 제 모습이 너무 깔끔해 보였어요. 그래서 그 사진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저 아들 사이드요. 선원이는요? 저는 아들 사이드가 아닌 거. 두 개? 두 개? 세 개? 하나는 꽃이랑 하나는 하나는 집에서 찍은 거. 저 꽃. 꽃. 저 꽃? 저는 제가 아까 그 아들 사이드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 같아서 그냥 그 고민 없이 바로 그걸로 하고 싶다 했어. 컨셉 포토 그 꽃 들고 한 거랑 세 개 다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. 뭐 어떻게 찍어도 항상 잘 나오니까 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잘 나온 정한이 감사합니다. 너무 편해요.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막 계속 움직이게 되고 네,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. 세 가지 앨범 사진 다 좋았었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꽃을 찍은 날에 제일 기억이 많아요. 왜냐면 꽃을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한차 다 꽃을 씌어 있는 모습이 그 장면 너무 인상 깊었어요. 뭔가 그거 보면 와 너무 예쁘다 집에 가져가고 싶다. 그래서 제가 잘 나온 것보다 그 꽃을 너무 예뻐서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마 이번에 활동할 때는 뮤비 때 머리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어떤 머리 색깔 제일 좋아하는지 저도 궁금해요. 그래서 나중에 알려주세요. 파란색 있고 검은색 같은 거 있고 저는 준 컨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그 꽃 들고 뭐지? 약간 이렇게 가리고 찍힌 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것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눈빛이었다 해야 되나? 좀 안 나와본 눈빛이었던 것 같기도 해서 그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블랙 자켓 입고 찍은 사진이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나른한 오후에
민규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. 뭔가 괜히 사연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저는 그 사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세 번째. 제가 원하는 얼굴이라고 하나? 제가 생각하는 제 자신의 얼굴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서 첫 픽이었어요. 찍자마자 다 얼굴이 안 나서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진은 느낌이니까. 저는 그 꽃이랑 찍은 거를 좀 마음에 들어. 뭔가 좀 달콤하게 꽃을 바라보면서 캐럿들을 생각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서 그런 감정들이 잘 사진에 표현된 것 같아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꽃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가장 근접한 것 같고 지금까지 했던 사진 중에 뭔가 그런 컨셉이 없었던 것 같아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죠. 찍을 때 덜 피곤했나? 유어스 매거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개인 컷도 다 찍고 이제 단체 컷도 다 찍었습니다. 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저는 두 번째 게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캐럿드림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거. 저는 그냥 저는 다 좋습니다.